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수실의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전쟁의 김맹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부터 격주로 라이브, 격주로 녹화 방송으로 방송되게 됩니다. 격주 라이브는 사회분석을 진행할 거고요. 녹화 방송은 메일로 온 사연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이니까 네, 녹화 방송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원활히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사연은 우측 상단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혹은 고정 댓글에서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방송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연으로님, 맞아요. 이 방송 세 분의 합이 너무 좋아요. 김태형쌤의 유머도 너무 좋고요. 오래 가길 바래요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신성미 선생님 응원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이 말이 제일 안심이 돼요. 세 분의 합이 좋다. 네, 많이 달아주십시오. 괜찮은 네, 분들. 감사합니다. 영조님, 늘 평균 이하의 양심이나 지능을 가진 국민이 절반이라는 걸 기억하고 행동해요. 있는 그대로 보기요. 작은 촛불 하나 보탭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평균 이하의 양심이나 지능을 가진 국민이 절반이다. 좀 많다고 많이 보시는데. 아, 있긴 있는데 너무 많이 본다. 맹구야 충격받지 마. 아, 저는 세상을 되게 희망차게 바라보는 사람인데 네, 절반은 너무 많다. 있긴 있겠죠. 쿠킹도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있기야 있죠. 네. 스노우브루스님, 맹구님 말대로 차별과 편견은 존재하니 상관하지 말고 이겨나가고 자신의 선택을 위해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응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주몽님, 저는 동성애자가 아닌데 맹구님을 보면 남성의 매력이 느껴져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 있었고요. 성별은 여자인데 공격적이고 거칠지 않은 남성의 매력. 저는 동성애 안 좋아합니다. 까지 네. 이제 달아주셨는데요. 뭐 오해하진 않고요. 남성의 매력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밑에 분이 이게 대댓이에요. 요 글에 대한 대댓글 네. 저스트비님. 남성적인 매력이란 말은 좀 과한 듯. 전 개인적으로 중성적이라 생각하는데 네. 가끔 혼자 오해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가벼운 한마디가 비수처럼 상처가 되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예전에는 상처라기보다는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너 남자 같다 왜 나에 대해서 머리를 짧게 잘랐냐 뭐 이런 얘기 스트레스였는데 지금 좀 나이를 먹어가지고 별로 비수처럼 상처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분이 뭐 남성을 느끼시는지 여성을 느끼시는지 뭐 그분 마음이니까 전 여자예요. 제 성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사연 두 개 짧은 사연들이어가지고 두 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연 먼저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창 전부터 고민 상담을 여쭙고 싶었는데 내 고민 같은 걸 누가 읽겠어 하고 다른 이들의 얘기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차분히 적어봅니다. 사실 고민이라는 건 혼자서 차분히 글을 적어가다 보면 되게 마음이 조금 나아지기도 합니다. 몰라서 고민이라기보다는 너무 여러 경우의 수안에 갇혀서 갈피를 못 잡다 보니 그것이 마침내 고민이라는 뾰드럭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문제 상황이 반복적으로 닥쳐올 때의 대응 방식이 딱 나 생겨먹은 방식으로밖에 대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만성 우울감을 키우는 것만 같아서 김태형 소장님께 말씀을 여쭐게요. 딸아이는 중3이고요. 핸드폰 사용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 설정을 해놓았어요. 음악 듣기는 자유롭게 허용하고요. 그런데 숙제할 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늘 이어폰이 귀에 꽂혀있다는 것이 너무 못마땅해요. 그것 때문에 자꾸 날선 대화가 오고 가니까 참 소모적인 신경전이에요. 청소년기의 기기 사용은 통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라고 딸과의 고민 문제를 보내주셨어요. 네, 핵심은 이어폰 꽂고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쵸. 네. 숙제할 때도 TV 볼 때도 네. 공부할 때도 이어폰 꽂고 있다. TV 볼 때 이어폰 꽂고 있는 건 TV를 안 보는 건데? 그치. 이어폰에 어떤 게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TV 소리를 들는 것일 수도 있죠. 이렇게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TV를 같이 볼 때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짜증이 난다 이러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약간 혼자 엄마가 같이 생활할 때도 뭔가 혼자 하여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엄마가 받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어폰 같아요. 꽂는 문제만이 아니라. 네. 요거를 사연이 좀 짧다 보니까 완전히 뭐 분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뭐
의미 있는 뭐 추정 말 뭐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친구들 진짜 많이 꽂고 하거든요. 특히 저희 학습 상담 하다 보면은 이어폰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논의가 있을 정도로 연구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어떠세요?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아, 지금에. 그럼 책이 막 읽히나요? 예, 네, 전혀 상관없어요. 글 쓸 때도 틀어놓고 써요. 선생님은요? 저요? 네.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들으면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노래를 따라 불러요. 그래서 안 되네 여기는. 아는 안 되네. 노래는 안 되고 클래식도 아는 거는 안 돼요. 맞아 맞아. 완전히 모르는 노래를 배경음악처럼 맞아, 들을 맞아.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안다 그럼 바로 여기 집중이 안 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가지고 집중력 결핍일까요? 그런 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사람마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뭐 아는 노래가 나오면 잠깐 이거 그거네 하고 또 집중해서 쓰고 바로 주의 전환이 가능하시고 있고. 저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생활을 하고 수험 공부도 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라서 우리 중에 학벌이 제일 좋으시잖아. 아 그러니까 에이 이 아빠 좀 끼면 어때요? 다 공부 잘하네. 뭐 그리고 저는 그런 좀 특징이 있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뭐에 집중하면 주변이 차단되는 게 있어요. 몰라요. 옆에서 뭐 네. 말을 하든 그쵸. 뛰어다니든 뭐 해도 몰라요. 한번 집중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책 쓰다가 음악 틀어놓고 쓰다가 잠깐 쉴 때 들어와요. 소리가. 음악 틀어놨었네. 음악 틀어놨었네. 노래 나오네. 그것도 다 쓰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틀어놓고 해도 되는 거죠. 네. 아니 이분도 뭐 딸아이가 노래를 틀어놓는 이어폰을 끼인 게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짜증이 가득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어폰은 좀 스피커하고 틀리긴 하죠. 일단 귀에 안 좋습니다. 청력에. 청력에. 영향을 준다.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다. 나름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걸 쓰면 청력에 큰 지장을 안 주는데 이어폰은 바로 고막이 나왔다 되기 때문에 이게 장시간 시청 이렇게 이어폰을 들으면 고막이 상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어폰을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귀가 이제 안 좋아져서. 맞아요. 병원에 온 경우가 많아요. 염증이 생기더라고. 그런 걸로는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엄마. 그거 하고 이어폰이 또 문제가 외부하고 완전 차단된다는 거죠. 네. 이제 음악이 그냥 스피커에서 나올 때는 다른 사람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뭐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뭐 같이 듣고 네, 외부의 주변에 뭐 이제 돌아가는 것도 파악이 되는데 이어폰을 끼면 계속 차단되니까 이제 전혀 외부랑 단절되는 문제가 있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장면은 공포 영화에서. 이어폰 끼고 갔다가 가다가 뒤에 살인마나 이런 애들이 와서 죽이는데 모르는. 맞아, 맞아. 나 그런 거 당한 적 있잖아. 그런 사람 있어? 예? 당한 적 있어 진짜 대학교 때. 그래요? 진짜요? 이어폰 끼고 가다가 밤에. 아 소리 안 들리니까 나쁜 놈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위험하네요. 아, 차가를 가서도 모르잖아요. 차수를 못 들으니까. 물론 이제 길에서는 안 끼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어폰은 조금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였는데 저는 이 학생이. 왜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고 있을까? 그 이유를 엄마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한 통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제 이어폰을 너무 많이 끼는 것 같다.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내려놓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엄마가 이제 이유를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왜 이 학생이 이어폰을 하루 종일 끼느냐. 그게 그냥 자기가 너무 좋아서 음악 듣는 게 너무 좋아서 끼는 거냐 아니면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싶을 정도로 좀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게 싫으냐 뭐 아니면 엄마에 대한 항의냐 끼지 말라고 할수록 계속 끼는 아니 왜냐하면 이 엄마가 핸드폰 사용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 설정을 해놓으셨고요 네. 음악 듣기는 허용했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허용된 거를 하루 종일 한 거잖아요 네. 대놓고 보란 듯이 약간의 저항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추측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따님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한 설정을 해놓고 통제 관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좀 표현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규칙 같은 거를 정하는 건 맞아요. 가족이 생활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9시 전에 들어오기로 서로 약속을 해서 9시에 들어온다든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핸드폰 사용은 하루에 1시간 정도 한다든가 규칙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없는 것보다 낫고 그런데 문제는
그 규칙을 부모와 자녀 간에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설득과 토론과 이걸 통해서 합의를 했느냐. 그렇죠. 아니면 부모가 약간 일방적으로 정했느냐. 이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아, 누가 보다 일방적으로 정했죠. 한 시간.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느낌적으로. 그 심리학계에서는 보통 이제 부모를 권위주의적 유형이다. 그다음에 뭐 허용적 유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권위주의는 막 찍어 누르는 부모. 허용적인 경우는 막 다 풀어주는 너무 풀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모. 그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부모를 그 자녀와 토의하에 민주적으로 이런 규칙들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그리고 안 지켰을 때는 이제 다시 얘기하고 뭐 패면 안 돼요. 어떤 벌을 받을지도 같이 논의하는 그렇지, 거죠. 논의하고 네. 이제 본인이 납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 규칙은 제가 그때 합의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하다. 못하겠다. 조정을 해주고. 맞아.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도 좀 민주적인 합의하에서 이 통제 규칙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좀 부모님의 일방적인 어떤 약간 여러 가지를 이용한 암묵적인 그 부모 자식 관계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위가. 그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규칙을 정했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 있죠.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아마 계속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나. 전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가 뭘 듣고 있는지 일단. 무슨 음악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왜 하루 종일 이 이어폰을 굳이 끼고 듣는 건지. 혹시 음악이 좋으면 스피커를 사주면 스피커를 바꿀 의향이 있는 건지. 등등을 부모님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죠. 그냥 딱 그것만 놓고 이어폰을 하루 종일 끼느냐 마느냐 하고 싸우면 대화가 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하에 이런 규칙들을 정하고 그걸 충분히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그래서 자녀가 따님이 납득을 하고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저러시는구나 이런 규칙을 정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느껴야 자발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조언을 들으면은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딱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엄마들은 순간적으로 그게 안 되죠? 답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서 그러니까 난 내 과거 생각하면 통제하고 싶은 게 많아. 아 그런 거? 야, 내가 그때 이런 통제를 받았으면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지금 달라졌을 텐데 그런 겁이 날 수도 있고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노래 음악으로 그러니까 이어폰을 못 듣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뭐 목표를 정하는데도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거, 나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를 없앤다, 안 한다 이거를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들었는지를 알면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얘가 집중이 더 잘 돼요. 그러면 그럼 집중할 수 있는 방법에 다른 방법은 없을지 대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이유를 모르면 그냥 그렇죠. 하지 마라 이렇게만 되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안 되죠. 네, 맞아요. 충돌해서. 중3이면 진짜 위험한 상태죠? 아 저는 초3, 초3 얘기지 않아요? 핸드폰 사용을 하루 한 시간으로 제한하고 기기 통제한다? 이 초등학교 때 얘기죠. 네, 사실 중3이면은 이제 어떤 걸 가르쳐드리냐면 자기 주도적으로 이것을 스스로 한계 설정하는 단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3인데 아직 제한 설정과 통제하는 것에 이 안에서 바운드리에 있다면 이 아이가 자기의 그 뜻대로 이어폰을 계속 끼는 행동은 오히려 주체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다니까요. 네. 아직 이제 중3이니까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믿는 부분이 좀 필요할 텐데 사실 이제 바로 바꾸기에는 아마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하실 테고 선생님 말씀처럼 같이 어떤 것들 듣는지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실마리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제일 큰 문제가 자녀들이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럼 반항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우리 아들놈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는 놈들이긴 한데 게임하거든요. 그럼 게임 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빠삭하게 알고 있죠. 이놈들이 무슨 게임을 하고 있고 무슨 짓을 하고 그치, 있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 음악 얘기도 서로 하고. 맞아. 너 퀸 알아? 그럼 퀸 알잖아. 요즘 영화 네. 했으니까. 그럼 퀸 얘기도 같이 하고 같이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들의 음악 취향도 알고 애들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애들이 좀 뭔가 설득을 하고 제안을 가해도 합의를 하자 그래도 납득하죠. 아, 나를 잘 아는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고 이런 규칙들을 그렇죠. 요구하시는구나. 근데 몰라요 아무것도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안 돼, 무조건. 게임은 나쁜 거야. 뭐, 이어폰은 더 나쁜 거야. 네.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 반항심이 울컥 생길 수가 있죠. 요새 그 엄마들이 또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학생들 만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 때는 음악만 들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친구들이 유튜브에 포모도로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그 백색 소음하고 시간 카운트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상들. 그러면 이제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 혼자서 공부하면서 그 유튜브 통해서 이어폰 듣고, 그러니까 음악이 아니고 이어폰을 들으면서 같이 시간 체크해주고 이런 것도 애들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어 공부 같은 거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어 어디 영어권 카페 백색 소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들면 이제 거의 소리가 안 나는데 이런 그냥 바람 소리만 나요. 그러다가 가끔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이건 이제 애들 취향이죠. 그걸 들으면 나 영어 잘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든대요. 그러면 막 약간 이렇게 있다가도 이 공간에서 나도 하고 싶은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이 많다는 거죠. 음악만이 아니라. 그래서 뭔지 좀 알아보는 거죠. 그렇지, 뭘 들은 게 알아야 돼.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니었다면 엄마랑 개판 싸우는 사실 기막이었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야죠. 무슨 생각인지 했는데 음악을 안 들어. 그러면은 엄마가 이 분노를 어떻게 참으면 좋을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귀를 끼고 있는지를. 음악 듣는 건지. 엄마 얘기가 듣기 싫어서라고 할 게 뻔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아니, 이 감정을 어떻게 소화하지? 그것도 예상해야 돼요. 예상을 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하고. 예상하고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래야 실마리가 풀리겠죠. 저도 그 얘기가 사라져 있는 것보다 차라리 드러나서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뭐가 되면 더 훨씬 앞으로의 관계는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딴 거는 애들한테 투자를 안 하거든요. 거의 거짓골로 만들어 놓고 살게 만드는데, 음악 쪽, 오디오 쪽은 상당히 수준 높은 걸 해줬어요. 걔네들의 이제 수준에 비춰서 손에 좋아요. 네. 스피커가 나름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줬거든요. 이어폰을 못 써요. 그걸 듣고 나서 이걸 꽂으면 소리 나쁘거든. 이 공간음을 즐기는. 답답하고. 애들이 이어폰을 안 씁니다. 요즘 이어폰 세대라고 하는데도 얘들은 그냥 빼고 집에서 무조건 스피커를 들어요. 친구들도 와 소리 좋다 이러고. 그것도 만약에 음악이 주로라면, 그런 언제 필요하다면 스피커 같은 걸 장만해 주시면 아주 비싸지 않더라도 좀 적당하게 잘 나오는 거. 이어폰 안 껴요. 왜냐면 소리가 확실히 좋거든요. 직접 듣는 게. 사실 이렇게 좀 불편한 일이거든요. 계속 쓰고 있는 게. 그리고 귀 아파요 나중에. 네. 그리고 잠깐 얘기 나왔지만 맹구도 예전에 이제 그 이어폰 듣지 않는데 끼고서는 이제 대인관계 회피하는 친구들도 저 상담에서도 가끔 만나거든요. 요즘에는 되게 많은 거예요. 끼고 있으면 말한 거니까 좋다는 거예요. 자기를 차단하기 좋은 그런 일이죠. 만약에 뭐 그런 경우라고 하면 더욱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발판이 필요하겠죠. 이 정도 좀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어머님 엄마가 소리 듣기 싫어서라고 해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시고. 엄마가 여기 이런 있잖아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막 고민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가 상상한 거예요. 이렇게 한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신가? 그래서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싶은 본인의 욕구가 있으신가? 그래서 아이도 두 개, 세 개 하는 게 좀 자꾸 걱정이 되나? 뭐 이런 소설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본인을 좀 잘 돌아보는 필요가 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연 다뤄보겠습니다. 네. 집단 심리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사랑하고 나이가 들수록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저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구 사람들의 보수적이다 못해 극우적인 사고방식에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애국지사들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일제 때 애국지사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한때는 동방의 크렘린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사회주의가 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최초로 228 의거를 일으켰던 고등학생들도 박정희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에 항의하던 6.3 사태의 주역도 대구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몇 년이 이어온 대구인들의 정의감은 그런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구는 사기꾼과 사이비 종교인들, 극우 정치인들의 성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근래 대구 및 대구와 가까운 지역의 악당들을 살펴보면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이팔과 주수도,
세월호 사건의 세모 유병원, 신천지 교주 이만희, 대장동 부패 사건의 곽상도, 구구목사 전광훈, 아줌마 부대 주옥순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대구의 경제가 1990년대 이후로 전국 16개 광역시 중 최하위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오직 그 때문일까요? 대구와 경북 사람들의 집단 심리의 변천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 진짜 맞네. 주옥순에서 내가 깜짝 놀랐네. 온 사람들이 네. 이게 참 이게 도드라져서 그런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대구 시민분들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뭐 구분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은 분들은 진력 같은 감정이실 거예요. 어, 네. 아, 대구 면 이상한 사람 맞아 이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서울엔 더 많아요. 서울에 더 많아. 전 네. 고향이 서울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도 다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대구는 좀 귀엽잖아. 그래 그래. 아 근데 네. 이분이 상당히 대구의 역사에 자부심이 있는 네, 정통하시고 네, 정통하시고 동방의 크렘을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거든요. 이거. 저는 그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조선의 모스크바. 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안동. 네. 안동을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렀었죠. 그럼 이제 대구는 동방의 크렘을린이라고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이렇게 표현을 익숙하신 거 보니까 책이나 이런 거 많이 읽으신 분 같아요. 역사에 관심 있으시든가. 근데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대구는 사실 우리 근대사 또는 현대사 특히 이제 해방을 전후한 시기부터 그야말로 민중항쟁의 본산이었어요. 네. 가장 강력한 저항을 했던 곳이고 또 훌륭한 혁명가나 투사들을 많이 배출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장이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고장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조선의 모스크바 아니에요. 네. 동방의 크렘린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이고요. 박정희도 이제 대구 출신 아닙니까? 근데 박정희가 거기서 좌익활동 했잖아요. 그 형 따라서. 네. 그 형이 박상희라고 박정희 형인데 그분이 아주 열렬한 활동가예요. 좌익활동가. 그래서 이제 형 따라 이제 그 당시 남로당 들어갔었죠 박정희도. 그렇죠. 예, 그랬다 배신 때리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 대구는 항쟁, 저항 이쪽에 이제 쉽게 하면 자부심을 가질 만큼 그게 활성화됐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 네. 그렇죠. 진보적인 진보적인 고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수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뭐 이승만 정권 때. 28을 이거 뭐 이런 63 사태 뭐 등등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대구가 이렇게 계속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바뀌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곳이었는데 언제쯤 이게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이분은 80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이제 80년대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70년대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80년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왜 80년대로 볼 수 있냐면 70년대까지는 반박정희의 아성이었어요 대구가.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박정희가 어디서 표를 주로 얻겠어요? 호남이에요. 호남이라고요? 네. 역사를 다시 봐야 보는 것 같아. 그래요? 책을 보시면 나와요. 호남의 농촌표. 아, 박정희의 그 득표 기반이에요. 네, 한강에 나왔던 것 같아요. 소설책 한강에. 아, 그리고 대구는 반박정이에요. 어, 그래요? 유명한 야도입니다. 박정희가 이를 가렸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무슨 일이 아니라 원래 대구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독재 이런 반독재. 것들에 대한 저항 의식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진보성이 엄청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충격적인데? 7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왜 대구가 이렇게 뒤바뀌었느냐. 제가 계속 그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여러 차례 해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극우 보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훌륭한 사상이어서 또 나의 처지에 비춰봤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극우 보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받아들이겠어요? 네. 무서워서.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워서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극우 보수를 두려워서 받아들이거나 두려운 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색깔 공격 당해서 빨갱이를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밥줄 끊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빨갱이를 몰리면 밥 먹고 살 수 없다. 한반도에서. 뭐 이런 두 가지 두려움의 기초에서 옛날엔 주로 이제 이 빨갱이로 몰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죠. 근데 대구가 진짜 열렬하게 이렇게 박정희를 반대하면서까지 항쟁을 했는데 70년대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터지잖아요. 한국에서. 네.
잘 아시죠? 박정희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엮어서 거의 간첩단처럼 조작한 다음에 사형 판결을 때리고요. 그 다음 날 다 집행해요. 바로. 다음 날 다 집행해요. 세계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지금 다시 재심해서 무죄 받았죠? 무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누명을 씌워서 간첩으로 만들어서 판결 때리고 다음 날 다 죽인 거예요. 네. 민혁당 사람들이 다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보시면 싹. 얼마나? 그러니까 대구 쪽 사람들이 이 먼 그 해방 이후부터 끊임없이 저항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다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 강타가 제가 볼 땐 민혁당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걸 겪으면서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질려버린 거죠. 공포에. 와, 잡아가서 죽어. 판결 때리고 다음에 다 죽이는. 그리고 뭐 그거 한다고 조사를 얼마나 했겠어요? 대구 경북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계속 버티고 박정희한테 덤비다가는 다 죽겠다. 이러다가. 그리고 더 이상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세상이 안 바뀌지 않냐 하는 데서 오는 패배주의, 뭐 체념의식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진보도 꼴도 보기 싫다. 저거는 가문이 완전히 멸족되는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진보 뭐 입도 붙이지 마라. 저항 얘기도 하지 마라. 네. 저리 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이제 나름대로 결정타를 매긴 것은 전두환이라는 TK 출신 독재자들이 이제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말의 기대도 있을 수 있고, 고향 출신이니까. 또는 자기가 이렇게 패배해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 즉 극우보수 쪽으로 전향하는 데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죠. 뭐랄까, 껀덕지? 근거? 이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걸 삼을 수 있는. 아, 우리 고향 사람 나왔는데 좀 이번 기회에 좀 우리도 좀 밀어주자. 뭐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변절, 변절을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겨우 경북 이때부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확 바뀌는 거예요. 거군요. 확 바뀌는 거예요. 네, 80년대부터.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게 광주예요. 전라도. 그렇죠. 전라도는 원래 박정희 표밭이잖아요. 근데 왜 바뀌었을까요? 전라도는. 전두환이 학살을 일으키고 5.18을 겪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오면서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70년대 등장해서 매갈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 호남 사람들이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형 판결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전두환이가. 그래서 광주 항쟁을 했죠.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전라도가 다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 처절한 투쟁이 사실은 뭐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호남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경험인 거예요. 아, 맨날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막걸리 사준다고 표 찍어주고 이딴 짓 하면 살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는 이것이 가능하다. 또 그때 너무 좋았지 않냐. 그리고 또 그것을 너무 잔인하게 짓밟았다,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호남 지역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화의 성지. 절대로 이 극우 보수 세력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는. 물론 이제 지금은 약간 균열이 생기고 있지만 그런 어떤 흐름이 광주에서 형성되면서 뒤집힌 거예요. 전라도하고 대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80년대를 기점으로. 그래서 결국 요약하자면 호남 분들은 총을 들고 영웅적인 항쟁을 하면서 공포심을 떨쳐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중요하잖아요. 부모님 맨날 때리는데 네. 매일 맞고 사는 거하고 네. 한 번이라도 저항하는 거하고 네. 다르잖아요. 그쵸. 저항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광주는 그걸 겪으면서 성장했고 대구는 심각한 충격을 받으면서 주저앉은 거죠. 거기에서 이제 대구의 집단 심리가 안 좋은 쪽으로 좀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다행히 거꾸로. 만약에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게 된 그 충격적인 공포, 엄청난 공포가 해소된다면 대구 사람들이 또 쉽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원래 본연의 그 왜냐하면 진부적인.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극우 보수화된 게 아니고 너무 무서워서 된 거잖아요. 사실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근데 그게 사라지면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있죠. 그만큼.
원래 해왔던 그 뭐랄까요? 가락이 있기 때문에. 해왔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해본 가락이 있어. 해본 가락이 이게 어디 갑니까? 있기 때문에 이제 공포가 사라지고 아 이제 더 이상 빨갱이 걱정 뭐 색깔 공격 당할 걱정은 없겠다 싶으면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좀 꼭 그런 점에서는 젊은 세대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대구도 좀 희망이 있다.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대구랑 광주를 비교했을 때 대구는 뭐랄까 양반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저항 세력이었다면 광주 하면 생각나는 거는 그냥 농민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5.18도 생각한 부분은 굉장히 그 빈민 계층까지 이제 다 나와서 싸웠던 거다 보니까 평등 세상? 그 어떤 투지가 네.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구의 지식인 계층이 공포에 탁 짓눌리면서 무너졌다면 민중도는 짓눌리면 계속 나오니까 그런 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도 잃을 게 없는 건가? 그 최초로 미군정의 저항에서 싸운 곳이 대구예요. 인민항쟁의 원조자 10월 인민항쟁 10월 인민항쟁 대구가 그래요? 굉장히 대중적인 싸움을 많이 해서 고등학생이 싸워서 죽고 막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들 위주로 했다는 건 잘못된 얘기고 지식인들을 많이 배출하긴 했죠. 똑똑한.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옛날에 유학자들, 안동 선배고장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 똑똑하니까 빨리 이제 사회주의 같은 걸 접하면서 빨리빨리 바뀌면서 많은 혁명가나 지식인 운동가들을 배출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구가 지식인 위주로만 활동한 곳이 아니라 전체 민중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처절하게 싸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광주하고 그런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그 피해 경험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만주 지방에서 독립운동하는데 일본군이 토벌을 해서 막 휩쓸고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거기에는 발도 못 붙여요. 민중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독립운동가나 어떤 혁명가들을 발을 붙이게 해주면 우리 다 죽는 다 죽는다는 공포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도움은 막 돌 던지고 쫓아내고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게 패배주의에 바로 아주 안 좋은 지금이 딱 대구의 모습이 그런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에 대구의 모습 그런 거네요. 그렇죠. 진짜. 뭔가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통일선봉대라고 이게 학생 운동할 때 한참 이제 다니는 게 있습니다. 전국을 도는 건데. 주한미군 이제 철수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다가 정말 시장에서 칼 들고 쫓아오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그렇죠. 반응 자체가 자극적이죠.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게 자극되면서 나오는 현상이죠. 네.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주 생각나네요. 제주 4.3 같은 네. 제주도도 절대 이거를 제가 제2의 고향이 제주도여가지고 정말 항쟁의 네. 제주도에서도 뭐 이런 농활 가거나 이런 활동하려고 하면 그 어르신들이 아주 이게 되게 격하게 반응하는데 그걸 들여다보면은 4.3 때 자기 가족들이 다 그렇게 죽었으니까 네. 그 단어 한 글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87단 영화에도 나오죠. 그 여학생이 클럽에 그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광주 항쟁 그걸 보여주잖아요. 네. 대학교 때 우리 80년대 많이 그랬어요. 네. 근데 그냥 보여주면 자기가 싫으면 아유 그냥 나는 여기 안 끼고 딴 데 가서 놀아야지 도망가면 되는데 격한 반응을 하거든요. 왜 이런 걸 트냐 여기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그 선배랑 맞아요.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막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네, 근데 그 여학생이 그 이모분과 하여튼 그 친척이 노동운동하다 작살나는 거를 봤잖아요. 그 영화에 나와요. 그게 있어요. 그 두려움이. 그게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니까 팍! 파르르 하면서 약간 비이성적 반응을 보이잖아요.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현장에 그 집회 하다 보면 이제 극우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런 격한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한미군의 주자만 꺼내도 거의 뭐 그런 분들 정말 많은데 공포에 질려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무의식 차원에서는. 알겠습니다. 대구의 집단 심리 이렇게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질문도 좋은 것 같아요. 가끔가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고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녹화 방송 사연 상담 방송 이렇게 두 가지 사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회에 대한 고민이나 자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사연처럼 이제 자녀 이어폰 끼는 문제 이런 미칠 것 같은 고민들 이런 거 있으면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은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조금 짧았지만 다음 주에 또 알찬 방송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